돈은 운용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피나 같은 거야. 에? 이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회가 운용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장사 안 되는 이유가 너희들이 담당할 게 많이 없고 너희들이 뭐 돈 배달할 때가 많이 없으니까 그만큼 되겠구만해. 만일에 조금 있다고 해서 조금 잘 된다고 누구 재산 닦고 모아봐. 크게 두드리 맞춰봐. 그것도 나가. 분명히 나가, 이건. 백종원이 돈 많이 번다며. 많이 모아놔. 모아놓으면 크게 맞을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이념을 일으키갖고 큰 사업을 하면 되나? 하나의 작은 정부가 되니까. 그렇지만 네 재산이 네가 많게끔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IT 하는데 나는 뭐 요걸 생각할 때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내가 네가 재주가 있으니까 네가 그런 사람하고 인연 만나서 이렇게 해서 잘 우리가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법칙을 알고 요런 걸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이런 걸 하면서 무엇을 접하고 있는가를 잘 이걸 숙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게 받아들이며 그걸 하기 때문에 거기를 만난 거인가 봐. 그러니까 그 환경을 니한테 줬으니까 이걸 내 공부를 해야 돼. 저거를 하게 되면 저 환경을 주는 것이야.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면 이사 가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환경이 있잖아. 이것은 네가 지금 필요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만일에 저쪽이 이게 좀 저 청담동에 잘 살다가 좀 후진대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행편이 좋아. 그럼 왜 후진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 안 갈라고 버티면 더 후지게 만들어. 행편이. 가야 될 때는 가야 되거든. 자연이 만들어주니까. 그럼 가면 왜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가야 돼요. 여기에서 있으면서 네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여기에서 네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형편 경제가 사살 고기하고 맞춰져가지고 그럼 네 자리 가게 돼 있어. 그럼 거기 가서 다시 공부해야 돼. 이거보다 질이 낮은 데 가갖고 다시 가갖고 아주 내가 너무 여기에서 견디기가 힘든 정도라면 뭔가 질량이 모자라니까 거기 가서 조금 공부하듯이 그렇게 조금 내려놓고 가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갖추면 다시 와요. 사람의 이동수는 질량의 법칙으로 이동하는 거거든. 은하계 지금 저 별들이 움직이는 게 이 질량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게 0.1mm도 안 틀리게. 아주 미세한 질량이 있잖아. 이거는 어디 없이 멀리까지 가거든요. 큰 질량은 멀리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니까 이거는. 그래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전부 다 흡수하고 앉았지. 안 움직인다니까. 작은 알갱이는 어디 멀리까지 가. 기류 타고도 가고 뭐 타고도 가고 에너지가 끓는 대로 가야 되니까 끌어 당기면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글로 갈 때는 그쪽에 환경을 줘갖고 니를 공부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이 공부가 없어갖고 여기서 생활을 잘못해갖고 니가 짐이 떨어지니까 그걸 빨리 채워라 가서 이래가 보내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자꾸 버티다가 안 되니까 여도 못 가고 저도 못 가고 난 좀 시간은 더 가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난 좀 저쪽에 시골로 보내본다 이거. 시골서부터 그럼 공부를 새로 해가 올라와야 돼.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아주 0.1mm도 안 틀리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네가 버티면 버티는 만큼 그다음 이쪽에서 조금 약한 데 가야 될 거 조금 시간적으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버텼잖아. 그럼 질량이 더 빨리 소모돼. 그래 일로 가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시간 지나고 나면 여기 가서 못 버텨. 질량이 부족해 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버티다가 가면 그 다음 여기로 가야 돼. 순리대로 움직이는 게 맞다. 그 대신 이걸 알아야 돼. 내려올 때 내려와 보면 된다. 쉬워요. 그러면 모든 거는 자연의 법칙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야 돼. 이제부터 운용 시대거든. 생산 시대라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후천 시대는 운용 시대라. 운용의 기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힘을 갖추기는 힘들다.
힘을 갖추기 힘들게 안 돼가 있는데 모르니까. 우리 힘을 같이 갖추어야지 힘이 되는데 네 혼자 하잖아. 못 갖춰. 우리 국민들이 좀 개개인적으로 되잖아. 개개인적으로 되면 너희들 힘을 너가 못 갖췄는데니까. 팀을 모아갖고 힘을 같이 갖추면 퍼뜩 갖춰요. 각각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게 모이면 소질이 커지거든. 질량이. 이러면 힘 모으기가 커져요. 그래서 융합시 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개도 모으고, 해도 모으고, 단체로 자꾸 모으는 이유가, 근데 모아갖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자꾸 단체만 모이는 게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뭐가 목표가 없고, 그렇게 모였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모이는 거는 바르게 하는 게 맞는데, 모여서 뭐를 하기 위해서 모였느냐, 이 근본적인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사회적인, 사회 어떤 활동을 할 거냐, 사회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 공부를 해야 돼, 앞으로.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앞으로는 사회주의로 간다고. 우리가 사회에서 사는 거지, 개인적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활동을 바르게 잘 함으로써 내 길이 다 열린단 말이야. 사회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단체가 사회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자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어떤 소속감이고 어디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 거고, 그런 거를 다 하고 있더라도 사회사업에는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네가 조금이라도 경비에 설 게 있어갖고 가면 사회사업에 동참은 하고 있어라. 그래야 사회에 네가 할 일이 그 있어지고 그게 만들어진다 이게지.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하면은 전부 다 사회는 전부 다 발을 걸어야 돼. 사회 단체로. 그렇게 가면 이걸 자꾸 흡수해 가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지. 나중에 이 사회에 나와서 너희 할 일이 여 있는 거라. 그 회원이 되면은 여기 지금 내가 그러잖아. 5만 원씩 회비를 내면서 이렇게 지금 회원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나와서 뭐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걸어는 놔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뭔가 우리가 연구를 하고 뭔가가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SNS로 다 전송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해가면서 같이 나누고 같이 이제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해가며 가는 거야. 소속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회단체가 안 만들어지면 이게 뭐냐면, 결과를 이야기하면 이 사회단체라는 것은 이것이 중도 진보가 돼요. 진보는 말이죠, 지식인이라야 진보를 하는 거예요. 지식인이라야지 진보가 되는데,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다 갖춰야만 되는데, 그 지식이 일반 학교에서 갖춘 지식하고 이 사회에 나와서 갖춘 지식하고 이걸 음양을 포함해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모르면 지식인이 아니에요. 진짜 공부는 70%는 이 사회에 있는 거고 30%는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것들, 이런 걸 가지고 기초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를 살면 오늘날 이 사회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이걸 다 갖추어야지 결국은 지식인이 되는 거지. 지식인이 딱 되고 나면 사회로 나오고, 사회에 나와서 여기 사회단체에 들어오는 게 이게 지식인들 집단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전부 다 갖춘 사람들이 나오는 게 사회단체라니까. 그럼 직장 사람들은 뭐 이게 회원이 돼가 있으면 그러면 갖춘 사람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걸고 지금 배우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지. 직장에서 성장하는 것이 지금 사회에서도 네가 이런 거 흡수하면서 성장을 해야 나중에 내가 진짜 지식인이 됐을 때 네 회사에서 네한테 주는 한결 다 배우고 회사에서 나와야 될 때 요 사회 단체 여기가 네 자리거든. 여기를 만들고 있는 거라 지금. 실업자 단 한 명도 없어요. 사회 단체가 바르게 돼 갖고 있으면 사회 나오는 길로 여기서 흡수를 해. 그래 여기가 평생 내 일자리인 거야.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끝났고 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경제를 여기서 다 쓰고 여기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노후를 걱정을 한다고 그러잖아. 왜 그래가지고 한 뭐 40, 50대니까 40대 되니까 내가 막 좀 벌어놔야지 노후를 위해서 그런다 그러잖아. 그게 노후를 위해서 번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럼 노후를 위해서 내가 벌어가지고 한 그 얼마야 돼야지 우리가 노후를 살 것 같으냐. 그러면 아무리 안 벌어도 지금 이 세상 같으면 10억, 20억, 30억 벌어놔야 돼요. 노후를 살려면. 그러면 어느 나이 돼갖고 노후를 살기 위해서 요걸 홀딱홀딱 서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뒤지겠다는 소리잖아. 이건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받쳐먹겠다는 소리거든. 이건 노후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노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가 노후를 위하는 거지. 노후는 걱정이 없어야 돼.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사회단체가 네 할 일이라니까. 그러면 네가 쓰는 돈은 네가 버는 게 아니고 네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요 이 자체에서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걸 일부러 모아가지고 따로 은행에다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 요 있어. 뭐 카드 하나만 갖고 살면 되지 지랄. 그리고 항상 사회 참여하는 거라. 어른이 되면 어른이 참여하고 계속 참여하는 거야. 어른이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 그러면 뭐 몸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이 사회에 할 일이 있고 누구든지 이 사회에 할 일이 다 있어. 만일에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살라고 이렇게 모아놨잖아. 모아놨으면 이걸 뺏어가. 자연히 모아놓고 네가 쓰기 안 한다니까. 일도 안 하는 게 뭘 써 쓰기는 지랄. 사회 일을 해야지 쓸 자격도 있지. 이렇게 모아놓고 자꾸 일은 안 하고 네가 쓰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네 자식이 됐든 네한테 이게 묶인 게 뭔가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든 사기를 당하든 내가 이거 홀딱 뺏기고 그때부터 또 몇십억 또 10억 모을래. 택 반푼도 없는 소리야. 다 뺏긴다니까. 모아갖고 할 일 안 하고 홀딱홀딱 쓰고 있잖아. 누가 이 정보를 알아갖고 이거 뺏어놓는다니까. 아이고 등신들 참. 그래갖고 보이스피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등신들이. 다 뺏겨. 이게 얼마나 발전될 줄 알아. 앞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 다 뺏어본다니까.